지금부터 인터넷 가입할 때 상품을 많이 받는 방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인터넷에 쳐보면 인터넷에 비교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도 어떤 곳을 골라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곳에 그 후기를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후기 글을 보게 되면은 그곳에서의 그런 상담부터 설치, 사은품에 대한 모든 것 적혀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실제로 가입한 사람들이 적는 후기가 정말 그 괜찮은 후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비교해보고 이제 구매를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은품을 어떤 걸 주느냐 그거를 비교해 봐야겠죠. 인터넷을 가입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아마 사은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본사나 대리점에서도 사은품 혜택이 있다고 하긴 하는데 인터넷에서 신청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합니다. 인터넷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46만원이라는 엄청난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어떤 곳이 46만원 이상을 준다 그러면은 그것은 불법이라고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은 피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경품 고지제라는 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 46만원 이상이 돼버리면 안 된다고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46만원 이상이 되는 사은품은 불법이니까 절대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인터넷 비교 사이트를 통해서라도 법을 어기지 않는 한에서 사은품을 최대로 주는 곳을 찾아야 합니다. 제대로 된 사은품, 인터넷 비교 사이트 고르는 방법 어떠신가요? 그동안 잘못된 정보에 혼란이 증가하셨다면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좀 바른 인터넷 비교 사이트 문화를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인터넷 비교 사이트를 통해서 가장 큰 금액인 46만원의 혜택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어떤 곳은 인터넷 비교 사이트 통해 가지고 인터넷에 가입했는데 뭐 10만원을 받았다, 뭐 20만원을 받았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6만원이라는 혜택이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굉장히 배 아플 수 있잖아요. 나는 왜 46만원을 못 받지? 하지만 지금부터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인터넷 사은품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곳은 10만원, 어떤 곳은 20만원 이렇게 준다고 하는데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곳은 46만원의 혜택이거든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따라오시면은 46만원의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 속도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하지만 사은품은 어떤 곳은 굉장히 높게 주고 어떤 곳은 좀 별로 안 주고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비교하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사은품은 내가 어떤 곳에 가입했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받은 곳에서 어떤 혜택을 주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인터넷 사은품을 남들보다 많이 최대로 받아 가시려면 다른 어디도 아닌 인터넷 비교 사이트를 가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비교 사이트는 여러모로 이로운 점이 많습니다. 우선 다양한 통신사의 많은 상품들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 놓아서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 한 번에 알 수 있습니다. 인터넷 비교 사이트를 알려드리려는 이유는 인터넷 사은품, 바로 이 사은품을 잘 받기 위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온라인 가입센터는 인터넷 사은품을 최대 46만원까지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알고 계셔야 될 점이 있는데요. 사은품은 신규 가입이거나 가입하는 상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인터넷 사은품을 46만원 이상으로 준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곳은 절대 있을 수 없으니 가입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터넷 사은품은 법적으로 최대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46만원 이상을 준다고 하는 경우는 불법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 점은 항상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인터넷 가입 현금 사은품 최대로 받아야 하는 이유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현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을 보시면은 전혀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습니다. 여기 인터넷 현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현금을 최대로 받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인터넷 비교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현재 통신사마다 최대 사은품 금액은 모두 다른 상황입니다. SK와 LG는 최대 46만원이고 KT는 45만원인데 여기에서 집중하셔야 될 것은 통신사가 아무리 최대 인터넷 현금을 많이 줘도 내가 가입한 곳이 인터넷 현금을 제대로 안 준다면 말짱 도루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 비교 사이트를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물론 본사와 대리점에서도 인터넷 현금을 주고 있기는 합니다만 인터넷 비교 사이트를 간다면 인터넷 현금이 차원이 다른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인터넷 현금 금액을 미리 아는 게 가능하냐면, 그래야 당연히 인터넷 비교 사이트에서는 인터넷 현금에 대해 투명하게 모두 전부 공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비교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통신사마다 상품별로 얼마의 인터넷 현금을 받는지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제시되어 있는데, 인터넷 현금뿐만 아니라 통신사의 상품과 요금제도 나와 있어서 나에게 맞는 인터넷을 고르기도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인터넷 현금을 우리는 최대로 받아야 하는 걸까요? 그냥 주는 대로 받으면 안 될까요? 물론 주는 대로 받아도 됩니다만, 누군가는 최대 46만원 혜택을 받고 누구는 20만원 혜택을 받으면 그건 엄연히 손해를 받는 일이기 때문에 인터넷 현금을 최대로 받으셔야 합니다. 인터넷 현금을 최대로 받는 방법은 이처럼 어렵지 않습니다. 인터넷 비교 사이트에서 인터넷 현금을 비교하고 가입하면 최대 46만원이 가능하니 여러분도 손해보지 마시고 인터넷 현금으로 이득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인터넷 가입 사은품 많이 주는 곳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가입 사은품 많이 주는 곳을 비교하고 분석해서 끝장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은 사실 거기서 거기입니다. 통신사가 다르다고 해서 상품이 다르고 품질이 다르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모 회사, 자회사를 모두 가진 SK, 인터넷망으로 업계 1위를 하고 있는 KT, 넷플릭스 하나로 메리트를 갖고 있는 LG, 이 세 곳 모두 내세우고 있는 장점이 다를 뿐 인터넷 속도나 품질은 뭐 거의 다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3사를 직접 비교해 보려고 하시는데요, 요즘은 비교 사이트도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인터넷 가입 사은품을 많이 주는 곳을 찾으면 정말 대박이죠. 인터넷 가입 사은품을 많이 준다는 게 별다르진 않습니다. 똑같은 인터넷 상품을 팔고 있고요, 상담을 진행하고 가입자들도 꾸준히 늘고 있고 다시 찾는 고객들도 많다고 합니다. 여기서 짚고 가야 할 인터넷 가입 사은품을 많이 주는 곳, 재가입 고객이 많다는 것은 그곳이 인터넷 가입 사은품을 많이 주는 곳이 아닐까요? 생각보다 적고 별로인 혜택을 받는다면 두 번 다시 같은 곳을 기억하진 않으니까요. 어떤 곳이든 간에 인터넷 가입 사은품을 많이 주는 곳이라고 자랑하지 않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서로 자기가 더 많이 준다고 하죠. 경품 고시제라는 제도 안에서 인터넷 가입 사은품을 많이 주는 곳이라면 믿어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절대 믿어서는 안 됩니다. 순간은 행복할지라도 뒷일은 불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정말 정직하고 믿을 수 있는 인터넷 가입 사은품을 많이 주는 곳을 찾는 게 관건입니다. 잘 정리되어 있는 비교 사이트에서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시고 인터넷 가입 사은품을 많이 주는 곳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